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자,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? 야, 지난주 여러분들 경마 어떻게 잘들 하셨어요? 네, 조철은 개인적으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입술이 막 부르텄어요. 하도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행히 또 일요일날은 또 싹쓸이를 해가지고 다행히 또 조철 스타일 또 체면을 좀 세웠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이 제 거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구독자분들의 이제 이런 댓글이나 아니면 조철은 핸드폰을 오픈해 놓고 있으니까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도 많이 오고 또 전화도 많이들 주시는데 그 중에 아 좀 아저씨가 맨날 경마 어떻게 하라고 야단치지만 말고 경마하는 법을 좀 가르쳐줘라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럼 과연 이 초보자들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경마 초보자들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가지 여러분들께 좀 가르쳐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이 경마 공부를 하는 게 뭐 있습니까? 경마 잘하는 게 공부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공부를 하죠. 경마 공부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경주 복기입니다. 복기 바둑을 둬도 여러분들 바둑 두는 거 많이 보셨죠. 바둑 대국이 딱 끝나면 이 선수들 둘이 앉아갖고 지난 그 복기를 하잖아요. 어떻게 뒀고 어떻게 뒀고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경주 복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훈련 조교 현황도 봐야 되고 현장에서 마필 상태도 봐야 되고 주로 출장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 중에 오늘은 경주 복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복기도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직전 경주 뛴 거 영상 한번 보는 게 복기예요.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는데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어떤 거를 눈여겨서 봐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복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경주에 말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들이 뛰고 있는지 이 편성의 강도 약편성인가 중간편성인가 강한편성인가 이런 편성 강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. 뭐 아주 약한 편성인지 예를 들면 국산 육군 뭐 미승리마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미승리마 경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직 경마장에 입사해서 단 1승도 없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 보고 미승리마라 그래요. 승리가 아직 없다는 얘기죠. 그런 마필들이 모여서 다 뛰면 당연히 편성이 좀 약하게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중간 편성 정도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6군에서 1등하고 5군 올라간 말들이 있고 5군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착승권 언저리에 들어가는 말들 뭐 2착, 3착, 4착 이렇게 그런 말들끼리 붙여놓으면 아 어느 정도 뛰는 말들이니까 한 중간 편성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자, 강편성은 또 뭐냐? 센 놈들끼리 뛰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센 놈들끼리 뛰는 경주가 어떤 거예요? 첫 번째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상 경주 제일 큰 게 그랑프리가 있겠죠. 이제 연말 그랑프리 좀 있으면 하죠. 그다음에 뭐 대통령배 그랑프리 그다음에 뭐 SLTC 뭐 MJC 이런 특별 경주들 상금 많은 거 무슨 신문배 무슨 신문배 이런 거 대상 경주들 있죠. 경남 도지사배 뭐 과천시장배 이런 대상 경주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뛰는 편성은 또 센 편성이죠. 그래서 그런 거 좀 강편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편성 강도를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경마장이 일직선으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. 코너를 몇 개 돌죠. 경주 거리에 따라서 두 개 도는 거 있고 세 개 도는 거 있고 네 개 도는 거 있고 코너를 돌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자리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몇 번 게이트를 받고 이 마필이 뛰는가 복기를 할 때 아 요번 경주는 이제 내일 뛰는 말이 1번 게이트를 받았는데
직전 경기에는 저 외곽 게이트 뭐 9번, 10번, 11번 게이트를 받았었어요. 그때 어떻게 뛰었는지 그걸 복기를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이번엔 어쩔 것인가 자 이런 의미에서 게이트 번호 내측 번호가 유리한지 외측 번호가 유리한지 그런 게이트 번호를 또 눈여겨서 복기를 해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마필의 질주 습성 주행 습성이 있습니다. 아, 이 마필이 선행형으로 달리는 마필인지 선입형인지 추입형인지 아니면 자유형인지 이런 마필의 습성을 또 알고 복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. 자, 또 하나는 이 마필의 악벽 유무입니다. 악벽. 악벽이라는 게 뭐냐면 고질적으로 발주가 늦는 마필이 있어요. 심한 경우에는 발주 고착이라 그러죠. 게이트에서 안 나와. 딴 놈들 다 뛰고 있는데 혼자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. 그러다가 펑 하고 늦게 나오고 어떤 말들은 주행 거부하는 말들도 있고 자 이런 악벽이 원래 있는 말인지 악벽이 있는 놈들은 다시 재검을 또 받죠. 재심을 받아가지고 자 악벽이 이제 순치가 됐다. 그래갖고 나온 말들 과연 이 마필이 또 게이트 박차고 나왔을 때 옛날 버릇이 나올 건가 아니면 이제 순치가 됐을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면서 보셔야 되겠고 또 이런 거는 악벽은 아니지만 마필들이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. 경마장 우리나라 주로는 모래 주로입니다. 모래. 그래서 앞에서 뛰는 마필들이 다다닥 뛰고 나가면 뒤에서 따라가는 말들은 어떠겠습니까? 자연적으로 흙이 튀게 돼 있어요. 모래가. 앞에서 뛰는 말이 팍 박차가만 뒤에서 따라가는 놈들이 모래를 다 맞아요. 그래서 얼굴에 망사 가면 끼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. 그러면 말들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. 어떤 놈은 모래만 맞으면 환장하는 애들이 있어요. 막 머리 쳐들고 막 주행 거부하고 그래서 스타트 딱 받아서 잘 가다가 앞에 말이 뛰는 거 흙을 모래를 맞으면 갑자기 뒤로 쭉 밀리는 애들 그런 건 모래 반응이 예민한 애들이죠. 모래 맞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에요. 또 하나는 모래 맞아도 아무 이상 없이 곱게 쫓아가는 애들이 있습니다. 그런 애들은 모래 반응이 다 돼 있는 애들이죠. 자, 요런 거 모래 반응을 보면서 또 복기를 하셔야 될 거고. 자, 또 한 가지. 발바꿈이라 그럽니다. 답보라 그러죠, 답보. 이 말이 과연 코너를 돌 때 발바꿈을 원활하게 하나? 답보 변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말인가? 아닌가? 특히, 4코나 돌아가지고 결승선 스퍼트 하기 전에 오른발로 잘 받구나. 말들이 코너 돌을 때는 우리나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죠. 그래서 항상 이 왼쪽부터 따그닥 따그닥 하고 코너를 돌아요. 이 발이 먼저 나간다는 얘기.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직선으로 가면 계속 이쪽 발로만 튀면 피곤하잖아요. 팔이. 그죠? 다리가. 그래서 직선에서는 이러고 따그닥 따그닥 가다가 이쪽 발로 바꾸는 겁니다. 따그닥 따그닥 제가 이 몸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자 왼발로 이르고 이르고 코너를 돌다가 직선이 딱 오면 오른발로 이르고 뛰어야 되는데 이쪽 발부터 그게 답보라 그러는 건데 초보자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. 자꾸 반복된 영상을 보시고 훈련을 하시면은 발 바꾸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마필이 직전 경주, 직전 경주의 답보 변환이 원활했던 말인가 아니면 답보를 못하는 말인가 그런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두 번 직전 경주에 답보를 못했던 놈이 직전 경주에는 발바꿈을 잘했어 그러면 마필이 좀 좋아진 거죠. 그죠? 직선에서 스포트를 좀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답보 변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고 또 복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이 마필이 경주 전개를 어떻게 했는가 최적으로 손에 안 보고 최적 전개를 했는지 아니면 자리를 못 잡고 직선에서 막혔다든지 발주할 때 부딪혔다든지 이런 경주 전개가 꼬였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서 복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왜? 최적 전개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그 착수는 그 다음번에 또 마필이 그렇게 최적 전개를 또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. 그래서 직전 경주에
최적 전개로 어떤 성적을 뽑아낸 마필들은 대부분 이 최고치에서 한 단계 밑으로 봐서 복귀를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반대로 직전 경주에 꼬였어. 발주가 늦었다든지 출발해서 부딪혔어. 뒤로 주춤하고 밀렸다든지. 그죠? 경주 전개가 또 외곽 코스를 받다 보니까 계속 외곽만 돌다든지 이런 마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게이트를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어. 그러면 세게 봐줘야 되겠죠? 이것도 복귀할 때 어떤 포인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. 과연 이 말에 올라탄 기수하고 이 말하고 궁합이 맞았나? 아, 이 마필을 이 기수가 처음 타는 마필인가? 10만은 제외입니다. 10만은. 하지만 뭐 5전, 8전, 10전까지 간 그런 마필들은 과연 이 기수하고 궁합이 맞나? 이 기수하고 기승을 했을 때 성적이 좋았나?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됩니다. 근데 계속 이 마필이 A라는 조철이라는 기수하고 쫙 성적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기수가 바뀌었어요. 뭐 조철이가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뭐 마주가 원해서 기수 바꿔라 할 때도 있고 기수가 바뀌었어. 그러면 그런 변수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되겠죠. 반대로 계속 성적이 안 나왔는데 A급 기수로 바꿨어. 어? 갑자기 이름 없는 B급, C급 기수가 타다가 갑자기 문세영이 딱 태웠어요. 세게 맞아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기수와의 궁합, 호흡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, 지금 시간이 뭐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데 자,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 있어요. 기승 스타일은 뭐냐면 각 기수마다 마필을 부드럽게 몰아내는 기수가 있고 아니면 파워풀하게 아주 강하게 말몰이를 하는 기수도 있고 어떤 기수가 좋을까? 그거는 이 마필에 따라서 달렸다는 겁니다. 이 마필이 예를 들어서 농땡기가 있고 좀 강하게 체금을 해야 뛰는 마필 같으면 강한 말몰이하는 기수가 올라탔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. 그죠? 하지만 반대로 이 마필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몰아줘야 되는 그런 기수가 올라갔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마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복귀할 때 지금 제가 뭐 한 6-7가지 한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또 있어요. 근데 오늘 하루에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복귀도요 제가 이제 이거는 복귀를 마무리하면서 복귀라는 것도 사람 보는 눈이 다 달라요.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가 있어. 그게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. 복귀 보는 눈이 다 나른데 복귀라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. 복귀하는 실력이. 그래서 복귀도 고수, 중수, 하수 사이즈가 분명히 있는데 단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 전문가 예상가들이 됐건 아니면 일반 경마 팬 중에 나름 나도 경마 좀 해 나름 고수들 아마추어 중에서도 고수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뭐를 제가 눈살 찌푸리는 게 내가 보는 복귀가 가장 정확해 이런 거 우기는 사람들 있죠. 자, 내가 열심히 보고 내 실력에 복귀 난 잘 보는 거 거기까진 좋다 이거야.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. 남들 복귀 노는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보듯이 남들도 저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내가 잘 보는 것까진 좋은데 내가 잘 보고 나는 잘 보고 다른 사람 보는 건 허당이다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 절대 바보 천치들입니다. 자기 잘난 것밖에 못 나는 거예요 그게.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조교 보는 것도 내가 최고고 현장 예시 상태 보는 것도 내가 최고고 마방 정보도 내가 최고고 이런 말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.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치고 경마 잘하고 잘 맞히는 사람들 없어요. 다 허당들이에요. 그래서 정신들 그런 사람들 들으면 정신들 차리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나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경마 잘해서 내가 돈 따면 그만이야. 그게 경마예요. 그죠?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복귀에 대해서 도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
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. 기수의 궁합, 기수와 말과 궁합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하게. 자, 우리나라 기수 중에 어떤 기수는 어떤 스타일로 타고 어떤 기수는 어떤 스타일로 타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셔야 경주 예측을 하는데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콘텐츠에는 기수들의 기승 스타일, 그 다음에 각 마방, 부산, 과천 이런 데 각 마방에 승부하는 스타일, 조교하는 스타일,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또 준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, 자 이제 날씨가 진짜 막 무진장 추워요. 조철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 좀 빨라졌죠. 제가 날씨가 추워갖고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해야 되겠어. 아무튼 오늘 저 조철 수고했죠.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철이었습니다.